아, 오늘 코웃 하나요? 오늘은 코웃이야. 그냥 코를 그냥 땅콩으로 그냥 빵 때려버릴까 보다. 이씨, 무슨 코웃이야 임마. 아, 정말 그 잡상인들 자꾸 좀 저 들어오네 자꾸. 아이, 코웃은 매주 일요일 한다고 내가 얘기해요 안 해요? 왜 자꾸 와갖고 그냥 맨날 코웃 하냐고 그딴 소리 하고 있어요. 얻어 맞으려고. 맞을래요? 아니 손님 맞을래요? 의자 갖고 싶어서 그래요? 다음 주 참여,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하니까 그때 보세요. 일요일 날. 예. 아, 와가지고 쳐 맞을 소리 하니까 열받잖아요. 예. 마우스를 바꾸자. 옆에 얘 때문에 자꾸 내가 이거 저 꼼지락꼼지락 클릭하게 된다. 얘가 수명이 다 된 것 같아갖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 버튼 있잖아, 이거를 여기다 다 옮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이렇게 하려고. 어떻게 찾아서 했네? 예. 네. 기본 기능이 있더라고요. 헛짓거리 하고 있었어요. 오, 머리 쓰시겠습니까? 다 치워버려 이거. 레이저 관련된 거. 얘는 다 떼는데. 레이저 관련된 거 싹 다 치워버리고. 그 G304 줘. 안방에 있잖아. 안방에 있는 거를 주고. 이거 아니었네. 방송 언제부터 봤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 그래갖고, 그 너가 나랑 어떤 그 내적 친밀감을 표현한다 그래서 나한테는 감흥이 1도 없어. 여기 죄다 10년 이상 보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어? 까불지 말어. 자꾸 와가지고 까부는 애들이 많냐? 어? 콧박이 알기로 우습게 하러. 그러니까, 아니, 방송을 몇 년 했는데, 잠깐만. 그거 좀 잘 좀 해봐. 뭐야, 야. 모서리로 밀어. 예? 이거 선, 가운데 있어야죠. 이것 때문에 아니 선이 그래. 보기 안 좋아서 그러니까 모서리로 밀라고. 뭐지 모서리? 아, 이 선은요? 그렇지. 저기도 왼쪽 저기 있는 거. 어, 그렇지. 얘는 돼 있는데. 그 안쪽 밑에 있는 애들. 얘는 선이 짧다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 좀 짜증나네 정말. 아니 왜? 아니 그것 좀 해주는 게 뭐 어렵냐? 아니 해주는 게 아니야. 이게 안 된다니까. 얘가 짧아가지고 선이 빡빡하다 제가 어제 말씀. 아까 그러니까 왼쪽으로 좀. 왼쪽 끝에 있잖아요. 얘가 왼쪽 끝에. 지겨워. 아우 지겨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어. 아 나 너무 지겨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떡할 것 같아. 나 토할 것 같아 여러분들. 지겨워 말 안 듣는 거 막 너 열받아.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밀라라고 왼 끝으로 좀 이렇게. 아 그.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선 세 개를 좀 밀어 이렇게. 얘요? 보기 좋게. 얘네요? 얘네 맞는 거예요? 선 세 개 밀었잖아요 여기. 뭘 밀라는 거예요? 어, 돼 있고만. 아, 이거 하라는 거예요? 보기 좋으라고. 보기 안 좋은데요? 아이 선 정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이거 선 정리하는 다 뽑아가지고 새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만 있어 그냥. 예. 야 새 마우스 줘봐라. 일단 이거. 아. 봤어 내 표정? 사람에게 질린 표정? 나 이거 샀어. 아니 진짜 우연찮게. 진짜 요즘 아프리카 어플은 여러분들 내가 잘 안 켜봐서 모르는데 아프리카 어플 저번에 서버 문제 있어갖고 아프리카 문제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 됐어. 되게 듣기 싫다. 너무 듣기 싫은데? 와 무슨 맷돌 가는 소리 들리네. 와 이거 칼 가는 소리 나네. 어 이거 좀 빡센데? 얘가 좋은 거였네.
줘봐봐. 아니 내가 이 마우스를 한 진짜 5년 썼어. 아 그럼 버튼 떼고 버튼 없는 걸로 드릴게요. 옆에 있는 그 버튼 때문에 여기 이제 막 여러 가지 기능을 다 넣어놨단 말이야. 방송할 때 편하려고 단축키로. 뭐든지 빠릿빠릿한 게 좋아갖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이렇게 떼지기도 하거든. 여기 버튼 이렇게 있고 12개 있고 이거를. 그리고 내가 손이 작아요. F1부터 F9까지밖에 안 가. 손 되게 작아. 그래가지고 F1부터 F9까지 안 가서 마우스 조그만 거를 좀 쓰고 싶었어. 얘 마우스 되게 크거든. 거의 소양인 손에 맞는 마우스야. 약간 RPG하는 사람들 좋은 마우스지. 스킬을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이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스킬 막 손 찢어가면서 하지 않고 그냥 마우스 1, 2, 3 딸깍딸깍 하면은 되게 편할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마우스야. 좀 특이한 마우스지. 레이저에서밖에 안 만들어. 네, 이걸 이제 옆에 버튼 두 개짜리로 이제 드디어 교체하네. 좋네. 느낌 좋네. 나쁘지 않네. 이렇게 해서 한다. 와, 로지텍 이건 미쳤다. 아니, 이거 내가 마우스 패드가 그거거든, 여러분들. 마우스 패드가 그 유리 그거야. 강화유리야. 소리 봐. 와. 근데 얘는? 피트를 붙이면 되긴 하는데 없으니까. 얘는 좀 부드럽게 되네. 저 잠자리 피트 붙이면 안 되잖아요. 붙여도 돼요? 붙여도 돼. 잠자리 피트 근데 미안하지만 새거 하나 꺼내서 내가 썼잖아. 없어 없어. 이거는 그냥 스티커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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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그냥 이거 안방에 다시 갖다 놔. 패드를 강화유리 패드 쓰는 이유요? 그 서양 FPS 스트리머 중에 슈라우드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좀 유명할 텐데. 예. 그 친구를 제가 가르쳤어요. 예. 그래 가지고 그 이제 좀 민감한 유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장비빨을 많이 받죠. 그래서 제가 예. 이거 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응, 아니야. 네가 비응신이야. 저기요. 예? 근데 이거 마우스를 주셨는데. 예. 마우스 이거 왜 안 돼요? 꺼놨어요, 제가. 아. 다시 켜야 돼. 소 됐을까? 예. 돼요, 이제. 소우데스네. 야, 조그만 마우스 하나 사자. 잠자리 한 거 사실. 아, 너무 커, 너무 커. 뒤지게 커, 마우스가. 잠자리 한 거 살까요? 거의 최용만 마우스 아니야? 이 정도면은? 너무 아니, 커. 근데 형이랑 잘 어울리긴 해요. 안 어울려, 미안하지만. 잠자리를 살까요? 아니, 근데 또 쓰다 보니까 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대로 쓰자, 고장날 때까지. AS 기간 다 날라갔으니까. 비싸 마우스. 이게 그때 주고 살 때 한 20만 주고 샀어. 20 얼마 주고 샀어. 좋아요. 쓰고 요번에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아프리카 그 서버 문제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어떤 다른 그러니까 어플이 약간 요즘은 유튜브도 그 영상 그렇게 볼 수 있던데 영상 리스트가 있는데 조금 내리다 보면 알아서 재생되고 미리 보기처럼 방송도 미리 보기 기능이 있더라고 아프리카가. 나 그거 이제 알았어. 근데 누가 방송을 하는데 잠깐만 여러분들 카메라 각도 좀 조절할게요 그러더니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저거 뭐야. 아니 저게 뭐야. 개 신기하잖아 이거. 어떻게 했지? 아니 어떻게 DSLR 어떻게 미러리스 카메라를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하면서 어떻게 했지 이걸? 너무 신기한 거야. 열 알파야. 지금 저 넘어갔는데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어? 왜 저래? 괜찮지? 괜찮아. 그냥 흔들리는 것 뿐이지. 네, 흔들리는 거. 무거워, 상당히 무거워요, 카메라가. 아, 그래? 예. 어, 이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아니, 저게 뭐야? 내가 또 근데 또 소심하잖아. 로그인해서 물어볼 순 없는 거야. 검색을 졸라 했지. 그래서 찾아냈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팔더만. 꽤나 고가에. 사버렸어. 굉장히 만족도가 좋아. 샀어. 이거 역캠들은 자동으로 움직이던데. 진짜 아까 내가 느린가 봐, 이제. 내가 이제 틀이라서 좀 느린가 봐. 일단은 알송 단축키 좀 해주시고요. 네, 아, 지금 해드려요? 컨트롤 알트롤 V는 뭐야? 컨트롤 V는 이제 그 마우스 가두기 그거 아니에요? 응, 어디서 그거는? 여기 있네요, 컨트롤 V. 이게? 예. 됐다. 이거 좀 해줘줘. 해줘봐. 이거 알송 들어가서. 아, 그냥 가서 물어보지. 아니 근데 뭔가 그쪽 나는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어렵게 찾았을 수도 있고, 그 뭔가 지적 재산권? 아니 뭐라 해야 되지? 정보? 요거구나. 그걸 뭐 다른 거랑 조합해가지고 해봐봐. 커널 1로 하는 게 낫겠다. 아니야, 뭔가 다른 거에 돼 있을 거야, 커널 1은. 컨트롤 쉬프트 정도? 컨트롤 쉬프트? 컨쉽 1, 2로 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렇지. 프레스 1. 1. 플러스 2. 됐어. 그래서 약간 그 물어보는 거 자체가 컨쉽부터 물어보는 거 자체가 되게 신뢰 같더라고. 컨쉽부터 어렵게 알게 된 걸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도 그냥 내 스스로 알아내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냈어. 좀 채팅 좀 관리 좀 할까요 이제? 왜? 크루로 물어보시겠네. 크루? 누가 크루? 네. 왜 그래? 오늘 왜 자꾸 저 다른 방송 이야기 많이 하지? 원래 여기는 좀 고이고 썩고 외딴 곳이고 외딴 섬에 약간 고립된 곳인데 이 방송은 왜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오늘 자꾸 와가지고 이제 기존의 어떤 아프리카 정서에 물들어 있는 시청자분들께서 오셔가지고 막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좀 저 뭐 좀 크루 같은 거 좀 하면 안 돼요? 뭐 엑셀 뭐 이런 거 좀 하면 안 돼요? 이런데. 아, 오늘 저 메이즈 싹 다 모이는 방송 있었다고. 아, 그래 가지고 그렇다고. 아, 소데스까. 그래서 최고 시청자 몇 명을 찍었어요? 엄청 많이 봤겠는데? 한 뭐 10만 명 봤을라나? 8만 5천? 확인. 자, 이제 다른 얘기 그 정도 그만하고 자 이제 그만하고 이게 근데 그 자꾸 다른 이야기를 가져오는 사람들을 자꾸 배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주객전도 되는 거야. 뭐든 내가 이제 뭐 얘기를 좀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약간 리액션 해주고 이런 쪽으로 이제 조금 뭔가 화자의 입장이 좀 나한테 좀 지분율이 좀 높은 편인데 뭔가 내가 모르는 이야기들은 이제 내가 거의 듣는 입장이다 보니까 뭔가 흐름이 끊기는 기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하,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네. 앞으로는
앞으로 그냥 뭐 내 보내지. 이 어중이 떠중이 새끼들 기어들어와가지고 그냥 자꾸 다른 방송 얘기하고 뭐가 어쨌어요 저쨌어요.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어? 그지? 그냥 앞으로 좀 이제 병먹금을 하자. 병먹금을 하고 랄프가 먼저 레이더가 발동한 이유가 있구만. 어.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자꾸 되네. 야 좀 쳐내라. 쳐내. 앞으로 전할게요 이제. 아니 그 전에 얘기했던 새끼들도 싹 다 쳐내. 아니 그런 애들 구슬려서 고정팬 만들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 모자란 새끼들, 눈치 없는 새끼들, 다른 방 와가지고 예의 지키지 않는 새끼들은 어느 방에 가서도 그 지랄할 거야. 내가 그 새끼들 굳이 예의 교육 시켜야 돼요? 정훈 교육 해야 돼요? 아니야.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 그냥 여기저기 해서 떠돌아. 그게 맞아. 그게 이제 유동이라고 하더만. 유동으로 남아. 그럼 말군이 저 새끼도 내보내. 보리중중이 저 새끼도 내보내. 그냥 건빵은 내보내. 그게 맞아. 역사적으로 그랬어. 모든 병신이 건빵은 아니지만 병신을 잡고 보면 그게 건빵이더라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상당히 좀 공감하는 입장이야. 내가 좋아하는 문화에 단 한 푼도 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무슨 채팅을 치건 내가 여기서 뭔 개짓거리라고 다니건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애착 1도 없는 새끼야. 이 문화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 새끼들. 내보내. 그게 맞아. 야, 나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하다. 이제 안 그래도 복잡해 죽겠어요. 지금 뭐 카페도 막 그 뭐 찌양님 관련해가지고 어저께 저 방송할 시간에 그때쯤에 이제 올라와서 제가 어제 휴방을 했어갖고 뭐 그것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코트야 빨리 방송 켜야 된다 지금 난리 났다. 그러고 뭐 가세연에서 뭐 얘기하기를 좀 뭐 레카 관련된 그 안에서 내부 분열 있고 그 안에서 무슨 뭐 수트 이야기 계속 나오고 또 이러면서 또 골치 아프더라고. 아, 뭐, 구제역 그 양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녹취로 갔어. 녹취로 갔지. 참, 기구한 삶이다. 그 삶도. 그랬다고 하더만. 그 녹취본이 뭔 17,000개인가 그렇게 있다더만. 와, 사람 한 명만 한 명마다 그 폴더 만들어갖고 그렇게 너무 무섭다. 생긴 거는 그냥 어디지 산적같이 생겨갖고 약간은 귀엽게도 생겼는데 하는 짓은 진짜 세상 음침할 대로 음침하더만. 나 그렇게 음흉한 사람일 줄 몰랐어. 나도 한번 통화했어 한 번. 나 사건 있었을 때 그때 전화해가지고 자기 생방송인 줄도 얘기 안 하고 그러고 뭐 방송 아주 뭐야 왜 투자자 명단에 당신이 없죠? 물어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구지영이 그런 얘기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별로 좀 통화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러니까는 제가 뭐 당신이 통화하기 싫다면 제가 전화 끊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아주 굉장히 말을 딱딱하게 하더라고. 물렁물렁하게 생겨갖고 그래가지고 아니 세상 물렁물렁 비계덩어리같이 생겨갖고 나보다 더 되지 않냐? 그럼 뭐야?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거야. 나도 지금 인간의 영역을 그나마 지키려고 어떻게든지 지금 CCA 주스 먹고 이러고 있는데 세상 물렁하게 생겨갖고 그런 물렁아비가 없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굉장히 말을 딱딱하게 하더라고. 앵커마냥. 그래가지고 자다가 전화 받아가지고 구재형님 제가 지금 뭐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 못 느끼겠어요? 당신이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제가 대화 좀 알아야 됩니까? 끊을게요. 이러고 이제 끊었어. 그런 기억이 있었어. 정작 그 코인에 손대고 수트랑 통화한 것도 그 돼지임. 근데 그렇게 뻔뻔하게 통화했다고. 그냥 이제 그 능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제 좀 남의 뒤를 캐고 남의 그림자를 파먹고 남의 어떤 약점을 파먹고 사는 사람들의 말로는 뭐 김용호도 그랬지만 난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이제 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거
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함. 항상 그 대상은 어떤 뭐 꽤나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입장이잖아. 근데 뭐 사실 구제역이라는 사람을 누군가 사랑하거나 그러진 않잖아. 그냥 뭐 어떤 도구로 쓰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그런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거나 그런 고발을 할 때 그런 어떤 도구로 쓰이지. 그렇게 도구로 쓰이는 삶이 진짜 어떻게 보면 난 너무 불쌍해. 정배우 때도 그랬지만 사랑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팬이 없잖아, 팬이. 그냥 이 어떤 순간과 어떤 사건에 의해서 한쪽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람들이 이렇게 잠깐 얹혀가는 거잖아. 그 사람들 잠깐 등이 없는 거잖아. 그게 사실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도 얹혀있던 사람도 이 사건 다 끝나고 하면은 뭐 그게 정의구현이 됐건 뭐가 됐건 다시 다 떠나. 내 등에 엎혀있던 사람들은 다 떠나. 정작 내 옆에 남은 사람이 없는 거지. 팬이 없는 사람들이 그게 제일 좀 짠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난 그럴 생각을 해. 그래서 뭐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 참 그 녹취하고 이런 사람들 옹호해주고 그런 사람들 뭐 옆에서 있다가 자기가 녹취로 가버릴 줄은 몰랐겠지. 그 참 카르마는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 웃기지 않아? 그 이제 녹취 보니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 이제 어떡하려고 그러나. 이게 다 지나고 나면 나중에 진짜로 정말 그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말처럼 그 뭐냐 저거 아니면은 부고 소식 아니면은 접하기가 힘든 그 정도가 아닌가. 사실 굉장히 살아나기 어렵지. 그 어떤 나락 중에서도 대중들한테 가장 인기 많고 가장 선호도 조사 리서치 했을 때 쯔양님이 1등 했었잖아.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플루언서가 바로 쯔양님이잖아. 쯔양님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모든 게 강요에 의해서였고 모든 게 그냥 그 억겁의 세월을 버틴 것도 대단하다고 느껴. 그래서 쯔양님 얘기는 1도 하고 싶지 않아. 하지 마 그냥. 안 하는 게 낫고 그냥 그런 것 같아. 하지 마. 하지 말고. 참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쯔양님 편이라고 봐야지. 그만하고 그 얘기는 하지 마. 왜냐면 이제 그 스스로 밝혀지지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자기 입으로 밝힌 데 있어서도 그게 오죽 그랬으면은 밝혔겠냐고, 자기 스스로. 결국은, 어떻게든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을 텐데, 나는 못 견딜 것 같은데. 무튼,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하면서 그 내부자들끼리 나누는 그 대화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야, 여러분들도. 나도 어제 들으면서, 근데 방송으로는 얘기 못하지만, 들으면서, 와, 이거 완전 씹새끼들이네. 와, 이거 씨발,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새끼들인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비열하냐? 이렇게 비열한 새끼들이 있을까? 와, 이거는 그냥 씨발 그냥 뱀인데? 막 이런 생각을 했다. 그 녹취록 안에도 얼마나 많은 얽히고 설킨 것들이 있겠어. 그걸로만 계속 뽑아내도 그냥 몇 년간의 그 모든 데이터가 다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폰이 이렇게 밝혀지게 그 폰 안에 있던 그 폰이 복사된 내용도 기가 막히더만. 어떤 코인 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코인을 좀 이렇게 같이 투자할 때 자기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너가 나한테 500 줘? 그럼 내가 해줄게. 난 1500 정도 들어가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하다가 아이고 뭐 형님 걸로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같이 들어가는 걸로 합시다.
그 지분에 그냥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갑시다. 이제 했다가 뭐 좀 코인 관련으로 뭐가 좀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뭐 그 사람을 손절하는 그 상황에서 또 그 상황에서 보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줘보세요 형님 해가지고 핸드폰 잠깐 달라 그랬고 거기다가 이제 코인 관련으로 해가지고 뭐 좀 이렇게 하려고 했었나 보다.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서 파일까지 심은 거지. 폰을 복사할 수 있게끔. 와, 그런 경위로 이렇게 핸드폰이 복사가 돼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지고 이게 진짜 골 때리네. 전국진이 제일 불쌍하던데? 그냥 그 몇백만 원 어떻게든지 그 털어먹으려고 누가 그러면 그런갑다 하고 분별력도 없고, 그 뭐 5천만 원인가 받고 전국진 300만 원인가 주고 떨어져 나가라고 그거 턴 거 같던데, 그렇게 그냥 전국진은 그런 식으로 이제 턴 거더만 300만 원인가 해가지고, 너무 짠해. 그 그냥 그 몇백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하려고 했던 것도 웃기지만 그 통화를 들어보면은 좀 감 좋은 사람들 알았을 거야. 그 통화 내부에 흐르는 통화 속에 흐르는 미묘한 어떤 서로를 견제하는 그 기류가 느껴졌을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결국 마음을 100% 열고 통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특히 나는 이제 구제혁이랑 그 전국진 통화 거거에서 나는 느꼈어. 아, 얘네들도 자기들은 못 믿으니까 서로 계속 녹취하고 또 파일별로 이렇게 사람별로 해가지고 관리하는구나. 세상 무섭다. 와, 머리 쓰면서 통화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시고. 아, 나는 그건 노코멘트. 그건 노코멘트. 언제 어느 순간에 녹취가 되고 있을 거라는 생각. 이게 무섭다. 아니 서현민이 나한테 돈 갚는 와중에도 나한테 얘기 많이 하긴 했어. 저 구제혁이 저한테 뜯어간 돈이 뭐 한 2천만 원인가 뭐 몇천만 원 있는데 그거 입막음 대가로 내가 지불한 비용인데 이거 코트님이 좀 받아주시면 안 되냐고. 야 이 미친 새끼야, 그걸 내가 왜 해주냐. 그걸 내가 왜 해주냐. 네 말은 내가 진짜 하늘이 퍼렇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이다. 그 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내 돈이나 갚아. 개 헛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개 헛소리로 치부하고 말았어. 근데 뭔가 주긴 줬나 봐. 주긴 줬나 봐. 그러니까 뭐 영상 내려주고 이렇게 뭐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뭐 구제혁한테 좀 건넨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들어가게 된 경유도 어쨌건 구제혁도 굉장히 좀 치밀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했겠지. 뭐 그 돈을 이렇게 좀 세탁시켜서 서현민에게 바로 받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끼고 거기서 뭔가 공증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법적으로 받아도 되는 돈이고 이 돈에 대해서 뭐 발설을 할 시 뭐 돌려줄 의미 없고 뭐 서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내려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가지고 이거를 저한테 주는 대신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서로 어디서 절대 얘기하지 않는 걸로 해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2천만 원 건네주시고 전 이거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보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공증이야. 그래서 마우스 딱 줘.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거 가져가고 누구한테 받았다고 얘기 안 하고 이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동의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돈을 가져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편취를 했던 거지. 근데 뭐 그 서현민이 나한테 얘기했던 내용은 뭐 구제혁이랑 뭐 누구랑 뭐 내가 그 입막음 비용으로 돈을 이만큼 건넨 게 있는데 그 돈을 좀 받아서라도 코트님한테 돈을 갚아야겠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 됐다. 그 네가 뭐 알아서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난 그냥 돈만 받으면 돼. 그냥 돈이나 건네줘라. 헛소리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질질 끌다가 결국은 민사 판결문을 올해 받아냈고 지금 구치소에 있고 또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법정에 서현민 그 구치소 저 죄수복 같은 거 입은 거 보고 예, 포승줄에 이렇게 묶여갖고 나오는 모습 보고 거기서 이제 저는 증언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죠. 해가지고 뭐 있던 사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뭐 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재판이 이제 1심이 이제 끝나고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결과 나오면 뭐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오면 또 항소하겠죠. 우리나라 재판은 3심까지 있으니까. 근데 그걸 다 떠나갖고 일단은 내가 민사로 쳐넣었고 민사로 이겼고 또 이제 형사가 남아있죠. 그 형사에 대한 그 거를 깎기 위해서 형량을 깎기 위해서 제가 걔가 지금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AI 수트 서현민입니다.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예. 발악을 하는 거야. 누구 협박하고 뭐 내가 저 큰 손으로 있을 때 BJ들한테 들었던 어떤 그 뭐 썰들 무슨 뭐 가십거리들 이런 것들 어떻게든지 막 해가지고 자기한테 관심 쏠리게 해서 어떻게든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지. 예. 근데 이제 그게 잘 먹히지 않았고. 민사 판결문으로 형사까지 같이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서현민한테 내가 고소장을 넣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아마 나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래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서현민 이야기가 나오니까 난 되게 놀랐지. 와, 어디까지 진짜 얼마나 얽힌 걸까. 근데 사람들은 일단 중요한 거는, 중요 포인트는 그게 아니지. 카라큘라랑 구제역이랑 그 약점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담글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은 뭐 무슨 리스크, 나 그게 제일 어이없었어. 그 영어로 고급스럽게 표현한 게 입막음 비용의 대가를 영어로 하면은 이꼬르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고급스럽게 또 그렇게 바꿔가지고 표현을 하더만. 와, 나 그거 보고 나서 진짜 아니 자기랑 아무런 연관도 없는 일이고 그 사람의 그냥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잖아.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알고 있다는 걸로 지금 전혀 자기랑 관련도 없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편취를 그걸로 이제 취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뭐 남의 약점 잡고 뒤흔들려고 하는 인간들은 결국은 다 그런 식으로 가는구나. 지가 가진 게 없어서 그러는 건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통을 많이 알고 있고 그 정보력이 있다 그래서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골 때리더라. 진짜 골 때리더라. 카페 내에서도 계속 그걸로 떠들고 있으니까 나도 이제 좀 뭔가 하루가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그냥 하루가 좀 뭔가 되게 카페 보면서도 되게 좀 피로감이 크더라. 피로감이 셌어. 카라큘라는 말을 좀 세게 해서 그렇지 돈을 받은 건 아니, 돈을 안 받았어도 돈 받을 필요 사실 없지. 그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아봐야 그 사람 돈 버는 규모가 있을 텐데 그거 뭐 용돈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받아먹었다고 해서 그게 뭐 내 인생을 대단히 높은 곳을 올려주는 한 계단 한 계단씩은 될 수 있겠지. 성공의 지름길로 내가 3천만 원 받아먹었어? 5천만 원 받아먹었어? 그럼 뭐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겠지만 내가 진짜 뭐 한 억 단위로 한 5억 받았어 그러면 이제 확 올라가는 거지. 태용이가 뭐 3억인가 받았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결국 지금 구치소 갔잖아. 그렇게 확 올라가는 그게 입막음의 대가 비용으로 그게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지. 그 돈을 그 사람도 받고 싶었겠어? 안 받는 게 맞다고 봐. 자기 체급이 있는데. 그지. 그런 돈 계속 먹으면 결국은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런 이제 잘못은 없지만, 법적으로 잘못한 건 없겠지만, 도의적으로 사람들이 되게 좋지 않게 보겠지. 뭐 거의 뭐 최민식처럼 말하더만, 통화 내용으로. 야,
재혁아, 언제까지 우리가 뭐 이런 거 하겠니? 어? 야, 우리 언제까지 하겠어? 어? 시기팔 뭐 저 뭐 그만하고 약간 그 인천의 향기가 나더라. 어, 말을 막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김구라 아저씨 마냥 하더만. 어.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하는 일에 뭔가 심취된 사람 같아. 그 뭔가 탐정이라고 진짜 스스로를 뭔가 스스로에게 사회의 어떤 비리나 어 그런 것들을 보고 불이나 비리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뭔가 정의의 사도 스스로를 약간 그런 탐정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 그래서 자꾸 막 삼당봉 같은 거 가지고 다니고 뭐 조끼 같은 거 입고 다니고 막 그러더만 어 키도 존만 해가지고 그런 거 보니까는 약간 오글거렸거든. 나는 카라큘라라는 사람 볼 때마다 항상 오글거렸어. 자, 지금 여러분들은 뭘 보고 계십니다. 제가 피해자분께 찾아가서 여쭤봤습니다.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어우, 그냥 뭔가 좀 뭐지? 어.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보면서 그냥 좀 피로감이 쌓이더라. 어. 뭐, 검찰에 조사 들어갔다고 하는데, 예. 뭐 내 속에 있는 말이 그거야, 그냥,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여러분들. 그 어떤 레카도 이렇게 얼굴을 가리건 얼굴을 보여주건 정의를 정의 실현을 위한 정말 순수한 목적의 다크나이트는 없다니까. 다 사적 제재야. 결국은 다 사적 제재야. 관상이고 지랄이고 다 없고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이 수익 창출이 안 되게끔 바뀌면 그런 짓을 그런 뭔가 남을 벌하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나서서 할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들. 유튜브 없던 시절이 없다가 유튜브 생기고 나서 그렇게 많이 생긴 이유가 뭐겠어? 결국은 다 자기 밥벌이야. 어, 결국은 다 자기 밥벌이야. 어, 애초에 돈 많은 사람이다. 돈 많은 사람이 남의 뒤를 왜 캐니? 리스크를 왜 안고 그렇게 살아가니? 브루스 웨인이야? 그런 거는 브루스 웨인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현실에 브루스 웨인이 있을까? 없어. 어. 현실은 그 음흉함 속에서 그렇게 뭔가 사회생활이 힘들어서 남 칼지하고 남 괴롭히고 남 피해주고 그런 인간들밖에 현실은 조커밖에 없어. 현실에 브루스 웨인이 있을까? 없다고 봐야 돼. 응? 없다고 봐야 돼, 여러분들. 앙키 뭐지? 하양이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100개 팬가입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뭐 이렇게 그냥 굉장히 하루가 피로했어요. 어제 저녁부터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랄프랑 간단하게 회식을 해서 회식을 아 맛있더라고. 어, 정말 그 원래 라무진을 갈라 그래. 원래 라무진을 갈라 그랬어. 라무진을 오랜만에 마늘밥에다가 양고기랑 좀 먹고 싶어갖고 원래는 내가 이제 라무진을 갈라 그랬는데 소고기가 좀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어제 저 우마카를 갔어. 우마카 여기 맞아? 어 맞아 맞아. 여기 청라 어제 호수공원 자영업자들의 무덤 청라 커네레이 호수공원 가성비 맛 어 그리고 가게 내부 뭐 이렇게 디자인 그러니까 정말 송림응대 이런 게 다 갖춰진 곳이 아니면 저기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야.
장사 잘돼 보이고 저기 있는 가게들 막 다 삐까뻔쩍 해가지고 좋아 보이지. 아니야. 저기서 계속 바뀌어. 청라 주민이 돼보니까 알겠더라고. 상권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권은 좋지만 가는 곳은 다 따로 있다. 그러니까 한 2개월 만에 청라 저기 가가지고 뭐 먹으러 가. 돼지고기 먹으러 가. 예를 들어서 삼겹살집. 근데 없어졌어. 왜 없어졌냐? 장사 안 돼서. 아무튼 어제 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99,000원이었지. 예. 한우라 좀 가격대가 좀 있어요. 명랑까지 해가지고 13만원 정도 나왔어. 아니 고기 구워주니까 좋더라. 고기를 구워주니까 그냥 한 잔 다 때려. 한 잔 다 때려. 얼마 안 해. 라무진 스타일이야. 여기도 구워주더라고. 라무진 딱 가고 싶었는데 다행이었지. 아니 라면이 좀 다르다. 먹어봐. 그 라무진은 마늘밥이 유명하잖아. 근데 여기는 라면이 유명하더라고. 진짜 리얼 소고기 라면. 소고기 신라면 메뉴가 있어. 5,000원인가 그래. 6,000원인가? 아무튼 맛있더라고. 어제 그래서 저기를 갔었고 공지를 쓰고 갔는데 아, 또 이 댓글 권한을 모두에게 지어주니까 예 책임 없는 쾌락을 내뿜는 건빵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냥 비유를 하더라. 직장 상사에게 아 상사님 저 오늘 소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회사 좀 쉬는 거 뭐라 그러지? 쉬어? 아니 오늘 연차? 오늘 연차 좀 내겠습니다. 직장 상사 물음표 세 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려놓고 또 조롱하시더라고요. 예. 진짜 이 일다리 생채 뷰봇 그 어떤 빵 한 조각이라도 나한테 준 것도 없으면서 매번 채찍질 매번 쪼는 짓 사람 쪼는 것만 계속하고 그런 역할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계속 긁더라고. 예. 당연히 예 딸깍딸깍 예 다 타노스의 핑거 스냅으로 다 죽여놨죠. 그리고 이제 아 이 건방들 댓글 못 달게 해놔야겠다 하고 그냥 권한을 뺏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방송 뭐 개같이 하네 방송 멋대로 하네 뭐 이러면서 또 그냥 말 막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댓글이 이제 좋아요 많이 눌려져서 올라가잖아 베스트로. 그래서 이제 막 그동안 잘했던 건 싹 다 필요 없고 그동안 네가 잘했던 거 다 필요 없어. 네가 어저께 방송을 잘한 건 다 필요 없어. 오늘 그냥 휴방하면 그거 다 물거품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 전 것까지 싹둑 잘라 먹고 이제 새로운 댓글에 방송 요즘 참 족같이 하시네요.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그거 좋아요 딱 눌러가지고 이제 그게 현재 민심인 것처럼 이제 여러 명이서 BJ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지. 와 무서워. 무서워. 진짜로. 진짜 무서운 짓이야 그게. 근데 나는 이미 그거를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핑거스냅으로 타노스 빙의해가지고 예, 두 번 튕기니까 사라져 죽어있던데. 그런 일이 있었고요. 뭐 에피소드니까 뭐 굳이 뭐 그냥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 무슨 보탬이 됐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직장 상사가 어딨어 씨발. 상사가 니들이 상사야? 팬가입도 안 한 새끼들 어떻게 상사냐? 임금 체불하는 새끼들아. 그냥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휴방할 때 할 게 없으면 다른 거래. 다른 방송을 보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인터넷 방송에 뇌 절여져가지고 그거를 못 참고 하루 쉬었다고 해가지고 와 그건 광기야. 그건 광기야 광기.
또 그놈의 풍이야. 풍 맞지.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난 이게 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백수 애들을 쳐내야 돼. 걔네들이 방송 오랫동안 봐주면 감사하고 고맙지만 어떻게 그게 고객이야? 일도 안 하는데? 경제적인 활동 자체를 하지 않으면 나한테서 오는 낙수효과가 없이 나는 무일푼으로 살아갈 텐데, 어? 그게 어떻게 고객이냐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맞아. 어. 일을 하는 게 맞아. 그래서 그런 애들을 계속 내보내는 게 나의 어떤, 방송이 장기적으로 잘 되려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결론은 열혈만 긁적거라는 게 아닌가요? 그냥 팬값도 악성이라고 하시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100원 한 푼 안 쌌으면 그냥 굿은 여물고 지퍼를 채우세요. 예? 어떻게든지 건빵에 자아의탁해가지고 어? 이렇게 돈만 쫓는 사람처럼 막 스크루지처럼 막 그렇게 어떻게든지 어? 그런 탐관오리 마냥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가려고 채팅으로 대가리 써갖고 굴리지 마시고 그냥 지갑을 열고 팬가입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자꾸 권리 내세우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설득력이 없죠. 예. 그런 설득력 없는 얘기를 굳이 해서 뭐합니까? 제가 바보예요? 예. 그런 얘기는 좀 통하는 사람, 멍청한 사람한테라는 그런 얘기하면은 아 여러분들 다 뭐 예. 방송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죠. 예. 아, 저는 정말 열심히, 돌쇠처럼 열심히 하겠어요. 아, 물론, 보기에 좋죠. 여러분들한테 보기 너무 좋은데, 그런 보기 좋은 것도 있겠지만, 방송을 오래 하다 보면은 결국은 다 보여. 예. 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루 쉰 걸로 뭐 채찍질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 없습니다. 저한테. 예. 아시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코트 형도 유튜브 구독한 거 다 멤버십. 유튜브랑 아프리카 다르지. 뭐지? 상차림에 동참합시다. 아, 원춘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100개를 또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닉네임이 뭔가 여성여성스러우면은 그 여자다 여자다 하면서 자꾸 알리는 새끼가 한 명 있네요. 아까도 누가 뭐 들어와서 100개 쏘니까 여자다 여자다 계속 이렇게 뭐 성별 판독기인가? 너 한 번만 더 짓거리면은 시청자가 여자건 남자건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자꾸 여자다 여자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모르겠어. 네가 남중 남고 나와서 그런 애인지 모르겠는데 그 냄새 나니까 그런 저 채팅에서 뭐 닉네임이 꼭 여자 같으면은 여자다 이거 하는 거 하지 마. 되게 구역질나. 어? 성별 판가름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알겠냐? 아, 참 오늘 자꾸 여러분들 갈구게 되네요. 오늘 여러분 나는 이제 여러분들 뭔가 가르치듯이 자꾸 여러분들 패 가지고 시청자 중에 한 명 끄집어 와 갖고 너 일로 와 이 새끼야. 하고 막 패면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웃음의 분량을 챙기는 거는 나 스스로도 되게 양심에 찔려. 왜냐면은 자꾸 심한 말 해야 되고 좀 말투가 거세지면서 뭔가 내 스스로도 남을 까면서 웃기는 거에 희열이 차는 약간 그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건강한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랑. 예. 뭔가 이런 걸로 잔잔바리 웃음을 챙기는 거는 제가 원치 않습니다. 예. 좀 평화롭게 갔으면 하고, 또 평화롭게 가려면 여러분들도 말씀을 좀 가려서 하시고, 예. 알겠죠? 다 패놓고 이제 와가지고 좀 이미지 챙기겠다는 게 웃기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 게 뭐 또 얼마나 좋습니까? 전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예.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절대 먼저 시비 걸지 않아요 시청자분들한테.
내가 뭐 저기 누가 건빵이 자주 오는 건빵인데 야 너 씨발 오늘 또 팬가입 안 했네. 사람 새끼니 너가? 방송 그렇게 매번 챙겨보면서 매일 같이 보면서 어떻게 애정이 100원 한치도 없니? 야 이 그지 새끼야. 너는 사람 새끼가 아니다 보니까 너는 기어들어오지 마 하면서 내가 그렇게 내보냈나요? 예. 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욕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여러분들이 어? 매번 보던 행동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니야 욕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런 거지. 아무튼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되도록이면 팬가입을 합시다 여러분들. 예, 팬가입을 안 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진짜로 이 모든 말씀이 다 팬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예, 빌드업입니다. 진짜 팬가입은 하세요. 사람이면 아시겠죠? 예. 그걸로 내가 대단히 뭐 소고기를 사 먹겠다는 게 아니고. 하영이님 레드벌룬 13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한 개씩으로라도 팬가입을 해주는 게 내가 정말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번에 간 소고기집 같은 경우도 13만원이 나왔지만 거기에 뿌리는 아면 히말라야 소금 아면 한 두 조각 될라나요? 예, 그 정도의 기쁨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의 소금이 되어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는 저 방송 보시면서 팬가입 안 하신 분들 꼭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죠? 그거 안 하는 거는 언젠간 카르마가 쌓여서. 키모지. 예. 네이버 카페 석방 좀 해주세요 형님. 그건 안 돼요. 카페에서 개짓거리 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방송에서 개짓거리 해가지고 내 쫓아진 것보다 더 강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내보낸 사람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자기 키우는 애완견 계속 사진 올리고 막 세뇌시키더라고. 그냥 내 눈에는 그냥 똥개야. 내 눈에는 그냥 믹스견 똥개야. 근데 뭐 대단한 견종도 아니고 자꾸 뭐 사진 찍어다가 막 계속 올리고 귀엽지? 귀엽지? 아이 귀엽잖아. 얼마나 귀여워. 우리 뽀삐. 어? 뽀삐 귀엽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 그거 보면 나는 이제 열이 받는 거야. 얘는 대체 카페를 왜 하는 거지? 자기 SNS에 올려도 될 충분히 그런 내용인데 계속 올려. 그러니까 자꾸 자기 어떤 사유에 의한 욕구를 해소하는 거야. 우리 카페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웬만하면 동물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물이 귀여우니까 아우 너무 귀엽네. 얘 몇 살이야? 아유 참 털 관리 잘해주고 있네. 아유 보기 좋네. 아유 눈물 자국 없는 거 보소.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해주는데 그걸로 뭔가 자꾸 자존감을 채우길래 보다가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내보내버렸어요. 카페에서. 뭐야 이 쓸모없는 존재는 하고 그냥 내보냈어.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그냥 별별 사유로 제가 내보내긴 하는데 웬만해서는 그냥 봐주는 편이에요. 왜 카페에서 탈퇴되신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100개 받고 풀어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쏜 걸 봐달라고. 예. 여름입니다. 여름이에요. 왜 작년 겨울, 올해 초, 잠깐 내렸던 그 폭설로 눈사람 만들어달라고 해놓고 지금 눈이 다 녹았는데 그때 내렸던 눈으로 눈사람 만들어달라면 만들어줍니까? 예? 다 녹아 사라졌어요. 증발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더 가지고 오세요.
잘못을 했으면 근데 거기에 응당한 어떤 대가를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벌금도 내는 거잖아. 불법 주차하고 뭐 쓰레기 버리고 담배꽁초 버리고. 범법은 아니지만 그럼 경범죄에 해당되는 것들은 벌금이 필요하지. 과태료를 좀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무튼 뭐 그렇고요. 예, 아유 뭐 어제 쉬는 날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또 시끌벅적했었는데, 오늘 오슈를 하면은 또 100% 또 다시 또 언급을 하겠죠. 하겠지만 글쎄요. 굉장히 좀 피곤하고 예, 좀 건조한 그런 소식들인 것 같습니다. 예. 아, 해킹당했다고. 해킹당해서 카페에다가 광고성의 글을 게재했다고. 아이디 관리 잘못한 네 잘못일까? 아, 이게 해킹당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 광고한 사람이 착한 사람일 수도 있겠네? 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될까? 잘 생각을 해봐라. 관리 못한 네 잘못이지. 와가지고 그거 갖다 계속 민원 넣고 하면은 하나지. 관리 안 한 네 잘못이다. 살면서 나는 한 번도 네이버 아이디가 뭐 해킹된 적은 없었어. 그래, 포기해. 포기하고 카페 하지 마. 눈팅이나 하든가. 그 10,000원 주고 그러면은 안 되지. 부가세 포함해서 11,000원인 건 알겠는데, 그 돈으로 저 카페를 좀 풀어달라. 정지를 풀어달라. 과태료가 너무 적다. 아, 근데 해킹은 중국 쪽에서 자주 시도하긴 한다고 하더라고. 예, 그래서 아이디 관리는 항상 잘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프닝을 오늘 되게 여러분들 쓸데없는 이야기들로만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한 시간 정도가량 떠들었는데 이 영양가 있는 내용이 1도 없네요. 예. 아이, 재밌게 보신다면 다행이긴 한데 괜히 그냥 좀 예. 그래서 오늘 오프닝부터 욕을 좀 많이 했나? 코트형 하이. 아, 나티브 어서 와. 딱 말할게요. 몇 개면 됩니까? 참 씨바 존나 아끼네. 야, 그냥 안 받을 테니까 카페 하지 마 이 새끼야. 진짜 개새끼네. 오프닝 때 자기 관련으로 이만큼 10분 이상 소통하게 했으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미안함으로 그냥 어느 정도는 좀 납득이 가능하게 오 좀 쌌네 이런 이 정도 납득이 가능하게 지가 쏘고 말지 나한테 자꾸 흥정하고 앉아있네. 개새끼가 어떻게든지 그냥 가성비로 살아보려고 발악을 하는구만. 아, 하지마 그냥. 하지마 하지마. 야야 안 받을 테니까 하지마. 아, 막 추접스러워갖고 너 강태 못 풀어주겠다. 어우, 징그럽네, 그냥. 어우, 징그러워. 솔직히 말할게. 여물고 그냥 300개만 쌌어도 풀어줬어. 랄프한테 얘기해가지고. 앙키 뭐지? 화내지니. 아,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예. 나티브님 가서. 우리 나티브 어서와. 아, 오늘 뭔가 내가 발언의 수위가 너무 세.
세게 말해.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뭔가 이렇게 수평적 관계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교주같이 여기서 막 한 명 잡아다가 막 이렇게 욕하고 한 명 잡아다가 막 이렇게 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이러니까 되게 내가 지금 말하는 내 자신이 되게 교주 같아. 이 느낌 받는 거 되게 별론데 나는. 왜 좀 저기 좀 내려놓을게요 제가. 좀 내려놓고 좀 말도 좀 유순하게 좀 예. 뭉실뭉실하게 좀 그렇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오늘? 피곤해서 그런가? 아니야. 내가 내다, 내가 짱이다 하는 이런 마인드는 돌맞기 딱 좋아. 요즘 같은 세상에는. 내가 좀 너무 과하지 않나? 항상 스스로에 대한 의심. 항상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있나? 이게 과연 옳은 걸까? 계속 생각해보는 거. 이게 중요해. 무의식적으로 안 좋은 사건들 접해서 스트레스 받은 듯. 맞아요. 예. 이게 오네,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오네, 진짜. 나 전국진이랑 구제역 통화 내용. 카라큘라랑 구제역 통화 내용. 너무 구역질 나갖고. 그때 받았던 불쾌감이랑 스트레스를 랄프랑 디코하면서 막 욕을 했지. 야, 저 인간이 아니, 저거 인간의 영역이 아닌데? 저거 완전, 야, 저건 씨발 뱀 아니냐, 뱀? 어떻게 자기들끼리도 통화하면서 어떻게 저런 기류가 그러지? 진짜 간사함의 간악함의 끝이다. 와, 레카들 진짜 무서운 인간인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제 막 털었어. 근데 그 불쾌감이 가라앉지 않고 잠들고 일어나서도 계속 지속되더라고. 카페를 또 켰는데 카페에 계속 쯔양님 얘기 올라와. 뭐 이런 거 이제 레카 이야기 계속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와 되게 불쾌감과 이 건조함 이게 계속 가네. 후유증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난 솔직히 그런 생각 들어. 너무 많은 정보가 문제가 아닐까? 너무 많은 정보가 또 문제이지 않을까? 사실 모르고 살아도 될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 이젠 정보가 그냥 너무 포화현상, 너무 정보가 과잉되어 있는 이 시대에 남의 사생활과 남이 어떻게 사는지, 남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접하는 거, 그리고 그걸 주도면밀히 비집고 들어가서 양자 간의 그 통화 내용, 아주 사적인 내용, 이거를 내가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내가 받는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크더라고. 알고 싶지 않을 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진짜 뉴럴라이저 맞겠어. 윌 스미스 선글라스 와가지고 뉴럴라이즈 딱 쏘면은 진짜 맞고 싶어. 그냥 모르고 싶다. 그냥 너무 추악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그냥 너무 간악해서 그 인간들이라는 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모르겠어. 그냥 너무 예, 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자의로 택해서 한 것도 아니고 거의 그냥 한 여자의 삶, 그냥 인간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이런 거 그냥 싹 다 깔아뭉개고 그냥 너무 추접한 방식으로 오랫동안 끌어왔던 그 진짜 악순환의 그 고리 거의 한 사람을 그냥 노예 취급하고 그렇게 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팩트 그거 하나만을 그 한 조각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득을 취해보려고 했던 그 행위를 했던 것도 너무 역겹고 그런 거랑 통화하면서 야 뭐 언제까지 하겠냐 우리가 야 뭐 이 짓 언제까지 해먹겠어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그냥 그런 통화 속에 흐르는 그 기류들, 자기들끼리도 못 믿는 것들 이러면서, 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와, 나 유로 봤어요? 유로 봤습니까? 예. 네덜란드 대 잉글랜드. 내가 말했죠. 잉글랜드가 이길 거라고. 예? 잉글랜드가, 근데 네덜란드 이제 미쳤더라. 와. 시도가, 골 시도가 그렇게 유효 슈팅이 그렇게나 많았어. 근데 그렇게 다 비껴나가고. 운빨도 좀 있었어. 근데, 와, 근데 진짜 마지막 90분에 그 들어갔던 그 골. 왓킨스의 골 기가 막히더라. 나 잉글랜드가 우승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잉글랜드는 그 팀 내에서 그 서사가 있어요. 예. 루니랑 레전드 선배들이 막 마이크 잡고 지금 후배들 막 야지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꿋꿋이 이겨내고 니들이 못했던 거 우리 해줄게. 역대급 황금 세대인데 이게 뭐냐, 필드골 하나도 못 넣고 어쩌고 저쩌고 막 전술에 대해서 떠들고 그런 상황. 예. 그런 상황에서 이 벨링엄의 그 바이시클 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뭔가 딱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 예. 수비는 진짜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수비가 문제지만 그래도 해줄 때 해주잖아. 마치 우리나라 축구를 보는 것 같았어, 아시안컵 때. 너무 좋았어 나는. K인이 그래서 이번에 좀 유로 우승해서 무관 DNA니 뭐 이런 조롱보다는 마지막에 좀 이런 거 유로컵 하나 싹 가져가면서, 예, 좀 커리어를 좀 더 쌓았으면 좋겠어. 예. 참 이런 얘기하면서도 참 우리 소니가 마음에 걸린다. 소니는 이제 거의 은퇴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던데. 아, 득점왕도 다 좋고 뭐 하지만은 이 유관, 예. 그러니까 뭐 크게 인정해주지 않는 아우디컵 그거 하나만 가지고 뭔가 선수 생활을 끝내기에는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쉬워. 에? 아니 손흥민의 축구 인생을 보는 거야 나는. 지금 이 상황 다 떠나갔고. 아니, 은퇴가 멀었는데 내 말은 그 안에 뭐 컵 하나 딸 수 있겠냐는 얘기지 내 말은. 현실적으로 마지막 불씨를 태울 만한 팀이 있을까? 빅클럽에서, 근본 있는 빅클럽에서 손흥민을 데려갈까? 자기 몸값 낮추고 정말 마지막에 불씨를 태우기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의지는 남아 있을까? 그 의지 속에서 손흥민의 의지를 바라봐 줄 사람이 있을까? 괜찮은 매물일까? 손흥민은? 냉정하게. 이런 생각을 다 해봤을 때, 아, 그냥 무관으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좀 아쉽다는 거지. 예. 자기도 너무나도 바라던 커리어일 텐데. 아무튼 뭐, 여기까지 얘기하고 저 금방 좀 응아 좀 싸고 올게. 와, 배가 너무 아프다. 아유.